선택은 삼뷰가 그리 좋아, 삼뷰가 그리 좋아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곳이요, 제주도가 아닙니다. 와. 여기는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입니다. 오, 거기 뭐야? 서울이라고? 천지연 폭포 아니야? 지금 용마 폭포 공원인데요. 남양주 아니고? 아닙니다. 서울에 이런 곳이 있는 줄 몰랐어요. 의뢰인 부부가 그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도보 3분이면요 이곳에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어? 아 도보 3분? 언제? 와 시원하다. 아니 근데 사이즈가 크네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높이가 51m예요. 이게요? 예, 51m. 아, 이게 그렇게 높아? 예. 예, 예. 근데 왜 스트레스 받을 때 이런 데 예. 오면은 약간 좀 힐링도 되고. 오. 아, 그리고 저기 스트레스 푸는 뭐 저런 것도 있더만요. 클라이밍. 네.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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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생겼네, 뭐가. 이거 엄청 인기예요, 요즘에. 저거 잘하시더라고, 저분. 우와. 자, 우리 아내 직장까지는요. 네. 차로 20분이면 가고요. 네. 그리고 처형이 살고 있는 그 성수동 있잖아요. 네. 15분입니다. 아, 코앞이네, 코앞이야. 바로 앞에. 네. 그리고 지금 여기 뒤에 보이는 용마산 있잖아요. 네. 용마산까지 갈 수 있는 산책로가 네. 도보로 15분이면 가고요. 용마산 역까지 5분이면 가고요. 역세권이네. 도보 5분이에요? 네. 대형마트가 차로 6분이면 6분. 갑니다. 다 좋아요. 아, 여기가 뭔가 네. 딱일 것 같긴 한데. 네. 자, 그러면 어떤 집일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자, 촬영! 그리로 가! 아, 그리로 간다고? 이 집이다! 여기요? 와우! 아, 리모델링 됐네요. 물이 충분히 있네. 지금 다 리모델링을 지금 한 상태여가지고 이렇게 뚫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지금 유리로 해가지고 더 시원해 보이잖아. 보세요. 여기 보세요. 어머나, 어머나. 이야, 이거 봐, 이야. 이거 봐. 자연의 동물들의 야, 미쳤다, 앞집. 진짜, 와. 아니, 바로 앞에 있네? 산이 와, 뭐야? 아니, 손에 닿겠어, 이거. 아니, 이렇게 초록초록이라고? 아, 근데 이게 진짜 무슨 강원도에서나 볼 법한 뷰인데 이게. 여기 서울이에요. 중요한 팩트는 놀랐잖아, 이렇게 산만 있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돌들 보이죠. 아, 저게 또. 이런 것들이 그렇지, 그림이 그렇지. 너무 예쁜 거예요. 아니 이 정도면요 손 뻗잖아요. 그러면 청설모 들어와요. 피터. 야, 아, 야 이렇게 예술이야. 너무 가깝다. 지금 이게 여름 뷰잖아요. 그렇죠. 여름 산뷰인데 이게 봄에 다르고 가을엔 다르고. 오늘 좋. 가을. 가을이야. 면목동 렛츠고. 찍어서 본다고. 비오는 날 물안개 피어오르면 기가 막혀. 가을에 진짜 예쁘겠다. 이 집 매물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집의 매물의 이름은. 삼뷰가 그리 좋아! 득음하셨어. 셋, 넷! 삼뷰가 그리 좋아! 삼뷰가 그리 좋아! 삼뷰가 그리 좋아! 삼뷰가 그리 좋아! 야, 이거 나 초등학교 때 나왔던 노래인데, 이 노래. 몰라요. 그리는 네. 몰라, 이 노래. 몰라요. 네. 그럼 여기 사시는 분들도 아이고. 이 뷰가 너무 좋은 걸 아니까 야. 여기 이렇게 딱 하는 거야. 지금 자리도 그렇고 약간 그 바둑 두고 이럴 때 부부가 바둑을? 어. MZ세대한테 바둑을 MZ세대한테 바둑을 두기 좋다. 리모델링한 지 지금 1년 정도도 안 된 것처럼 되게 깔끔하게 잘 돼 있고 깨끗하긴 하네요. 아니, 호불호 없이 굉장히 깔끔해요. 기본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의자와 테이블 네. 그리고 여기 쇼파 있잖아요. 네. 기본 옵션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옵션! 이거 너무 좋죠. 자, 우리 의뢰인분께서 그 기본 옵션이 좀 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맞아요, 하셨거든요. 맞아요. 널찍한 발코니도 있어요. 아 이런 아, 공간이 아, 있어요. 사각고천이야. 아, 여기 창문 열어놓으면 빨래 잘 바르겠네. 네. 그럼 이제 주방 쪽 한번 살짝 보여드릴까요? 네. 네, 잘 넣으시면. 오 주방도 깔끔. 어 뭐야 냉장고가 몇 대예요? 3대가 있어. 굉장히 넓죠 그리고. 너무 넓어요.
뭐 수납 같은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넉넉하고요. 자, 지금 여기 보이는 거 일단은 냉장고 3개요? 냉동고고요. 냉장실, 네. 김치냉장고. 요렇게 다 3개 다 기본 옵션.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옵션. 아~ 기본 옵션. 4개는 옵션입니다. 야. 신혼 때 이제 사실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근데 다 돼 있는 거야, 이거는. 야, 이게 히트다. 예. 여기도 비밀 공간이 있습니다. 자,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아. 그 예전에 그냥 디귿자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네. 그 사진분이 리모델링 할 때 더 네. 많은 수납을 하기 위해서 여기 바깥에도 수납하고 안쪽에도 수납하고. 우와, 이거 대박이다. 아, 이런 거 너무 좋아요. 회전형. 그리고 이거 정말 자랑스럽게 얘기할게요. 자랑스럽게요. 네. 요게 네. 천연이에요? 천연 대리석입니다. 야, 100만 원 이상에 붙는 거예요. 되게 천연. 뿌듯해. 비싸요, 비싸요. 천연 대리석. 예. 근데 심지어 이거 두께 보세요. 이것도 엄청 두꺼운 거예요. 이런 옵션이 기가 막힌 겁니다. 이 옵션이 네. 그리 좋은 거라고요. 그리 좋은 거라고요. 옵션이 그리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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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얼쑤 많았잖아. 천연 대리석을 줬단 말이요. 옵션. 인플레이션 시대에. 인플레이션을 알아요. 인플레이션 시대에. 이런 인플레이션 고물가 시대에. 아, 그래, 이런 인플레이션 심하죠. 예, 천연 대리석을 옵션으로 준 거예요. 아, 진짜 대박이다. 예. 자, 그리고 주방 옆에 어떤 공간이 있을까요? 다용도실. 어, 넓다. 김치냉장고, 그리고 세탁기랑 건조기는 옵션으로. 옵션 천국이야. 자, 아, 방 중요하지, 방.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방부터 한번. 짜자자잔. 아, 숙박장도 있네. 숙박이 있네요. 어, 저 맷. 와, 너무 좋아. 이러면요, 헤드가 필요 없어요. 아침에 기지개 피고 일어나서 산 있으면 얼마나 상쾌해요. 그렇지. 지금 또 화장실. 화장실. 아유, 화장실이다. 아, 야. 그 사실 뭐 안방이 뭐 요 정도 공간 있으면 뭐 충분히. 네. 예, 지장 없습니다. 우리 그리 씨가 그리 좋아하는 방들 하나씩 보고 있습니다. 방문 여기 있습니다. 아니, 주방 옆에 어떤 방이 있을까? 짠. 아니, 여기 완전 다른 무드인데요? 아, 야, 약간 소재. 여긴 또. 예, 아늑하네요. 창문이 여기 있긴 있어요. 네, 있는데. 여기 있어. 그 저는 지금 바로 옆에가 다용도실이고 세탁기가 있어가지고 네. 옷방으로 하면 어떨까? 바로 옮길 수 있고. 네. 저도 드레스룸이 좋을 것 같아요. 드레스룸 괜찮아요. 햇빛이 직접적으로 안 드니까. 네. 자, 이렇게 바로 옆에 나오면은 여기. 장실. 여기는 샤워 커튼만 딱 들면 되겠네. 자, 이렇게 쭉 오면은 자, 마지막 방. 네. 어, 여긴 뭐야? 어? 방에 왜 소파가? 여기는 뻥 뚫린 도시뷰가 보이네. 아, 아니, 여긴 도시뷰도 멋지다. 어. 오른쪽은 산뷰. 왼쪽은 시티뷰. 양쪽 뷰가 그리 좋은 이 집. 네. 양쪽 뷰가 그리 좋아요? 그리 좋아요. 양쪽 뷰가 그리 좋아요? 양쪽 뷰가 그리 좋아요. 양쪽 뷰가 그리 좋아! 갑니다! 그리가 불쌍해, 그리가 불쌍해, 그리가 불쌍해, 그리가 불쌍해. 그리가 그리 좋아. 아이고, 승님. 양쪽 뷰가 그리 좋더라니. 어느 쪽이 더 좋으리요? 얼쑤. 뷰가 좋은데. 계속 얼쑤만 해. 노래 모르니까. 안타까워 죽겠다. 이 방 주인이 네. 이제 출가를 하신대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옵션으로 주고 갈 수가 있어요. 옵션 좋아요. 아, 이 방 주인분이 근데 동의하셨나요? 어그리한 거예요, 어그리. 어그리한 거예요, 어그리. 어그리하셨구나. 어그리했어. 어그리. 아, 이 방은 그냥 게스트룸으로 사용해도 될 것 같아요. 아, 그것도 좋겠네요. 이거 취미방 게스트룸 써도 너무 좋죠. 산뷰가 그리 좋아!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네. 안에 직장까지는요, 차로 20분이면 가고요. 서영이 살고 있는 그 성수동 있잖아요. 차로 15분입니다. 피톤치드가 뿜뿜 넘치는 용마산 뷰고요. 용마산. 근데 뷰 너무 아, 좋다. 뷰는, 뷰는 진짜 100점. 가구, 가전 등 기본 옵션이 아주 많았죠. 풍부하죠. 넉넉한 방 3개가 있고요. 그리고 화장실 2개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이 집의 가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고요. 전세.
넘버 세븐 최강훈입니다. 전세가가 기가 막혀. 아, 또. 셋, 넷. 전세가가 기가 막혀. 전세가가 기가 막혀. 아, 야, 첫 집에서 이렇게 나오면 그리는 다시는 안 나옵니다. 전세가가 기가 막혀. 아이고, 스님. 전세가를 7억 원대로 말했는데 7억 원에 딱 맞추다니요. 인플레이션 시대에. 들어볼게요. 원래 뷰 생각은 없었는데 네. 그 뷰를 보는 순간 되게 아, 매료되죠. 네, 매료되더라고요. 폭포 있는 걸 봤는데 거기서 산책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좋아하시니까. 그리고 일단 기본 옵션이 너무 많아서 거기 옵션 네. 진짜 좋아. 저희가 바로 입주할 수 있을 것 같은 네. 그런 집이라서 되게 선택하게 되었습니다.